와, 우와, 이봐봐, 골드, 크롬. 이야, 5.0이네요. 그래, 멋지지? 오늘 이 EQ900은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와, 예. 뭔가 익숙한 향기가 느껴지는데요. 서울에서 새벽 1시에 출발했답니다. 1시에 출발해가지고, 또 우리가 아침에 딱 출근하자마자 와 계시더라고요. 벌써 매장 앞에 좀 일찍 지금... 도착하셨더라고요. 한 8시쯤에 이제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분은 그 아버님 차량의 운전석 시트를 리무진 시트로 리스토어하러 오셨거든요. 대한민국 시트집 많습니다. 많지만 또 이렇게 결과 가가지고 한번 했는데 바람 사는 게 정 아닙니까? 이야, 예. 따뜻하네요. 이런 감사할 마음이 어디 있겠느냐 또 새삼 느끼면서 또 오늘 이 차량 2016년식 EQ900 차량입니다. 이 오늘 궁금하실 거예요. 진짜 이렇게 멋진 세단에 운전석만 리무진 시트를 바꾸냐. 그렇죠. 잠깐 들어봤는데 아, 곧 좀 있으면 차가 나온대요. 예. 아. 한 1년 반 정도? 어? 웨이팅 시간 1년 반. 야, 무슨 차일까요? 전 예상해 봅니다. 1년 반이면은 지금 EQ900에서 넘어갈 차는 몇 가지 없습니다. S클래스 아니면 G90입니다. 어? 뭐지? 네. 아무리 S G90이라도 1년 6개월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와, 네. 어떤 차죠? 궁금합니다. 예, R로 시작하는 차입니다. 네, 일반 차로 불리지 않습니다. 앞에 명차가 붙습니다. 뭐죠? 네, 바로 롤스로이스입니다. 예, 다음 차 롤스로이스. 이야. 예, 구입하셔가지고 기다림 그 동안 굉장히 바쁘신 분이거든요.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순정 시트는 드라이버의 승차감, 착좌감을 만족시키는 차는 그다지 없습니다. 솔직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은 거의 보지를 못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EQ900 차량 한 좌석은 하지만 그래도 색깔은 난 맞춰야 되겠나 이래가지고 아주 다크브라운입니다. 완전 다크초콜릿 거의 뭐 월넛 이런 계열의 컬러거든요. 근데 하지만 순정에 있는 컬러를 예, 최대한 비슷하게 예, 우리가 또 다크브라운 컬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가죽으로 오늘 리무진 시트를 운전석만 이렇게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결국 여러분 갑자기 영상 중간에 또 나타나게 돼서 죄송하고요. 잠깐 또 이렇게 안내 말씀 드릴 게 있어서 잠시 촬영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어저께 초대장을 다 보내드렸는데 이제 댓글만 좀 위주로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린 건 우리가 작품 활동을 해서 서로 연락처를 알고 진행이 이루어진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드렸는데요. 초창기부터 쭉 계속 열심히 우리가 또 진짜 찐팬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솔직히 초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지금 좀 답답한 거는 연락처를 모르지 않습니까? 맞죠? 댓글 다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 제한테 문자로 좀 이렇게 그 닉네임을 말씀해 주시면 가능하시면 뭐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또 한번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환님, 형이님, 예, 겸둥이님, 성일이님, 그리고 BMW 아시죠? 삼삼한 오빠님, 넘버 34 골드님, 예, 그레담비다님, 두킴, 도깨비님, 장첸님, 추교원님. 요즘에 좀 뜸하신데요. 그래도 항상 기억에 간직하고 있는 분이라서 우리 교원 사장님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구님, 로얄티 액션님, 예, 핑꾸리, 그 다음에 몰보니님, 박장수님. 박장수님 요즘 건강하신지 좀 다시 한번 여쭙고 싶네요. 예, 여름이님, GGMU님, 요즘에 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부시맨님.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무칠천님, 이재훈님, 김용균님, 송영규님, 예, 그리고, 해병해병님. 해병해병님은 어저께 댓글을 남기셨어요. 이 해병해병님이 정말 해병이신지, 예, 초대장 영상이 나오고 나서 뭐 수많은 분들 문자 오시고, 예, 이제 또 전화도 많이 오셨거든요. 어쩌냐고도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 그게 당연하죠. 이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아, 처음에는 아무런 의식 없이 이제 어떤 기획하에 어떤 게 모든 게 짜여진 어떤 뭐 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유튜브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를 이제 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있었어요. 솔직히 다 같이 저는 뭐 공공기업도 아니고 복지단체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제 개인이 이제 하는 일을 보여주고 거기다가
어떤 뭐 구독자가 늘어나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러면 또 더 좋고 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좀 부족한 영상, 오디오, 어떤 뭐 앵글, 기획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점은 저희가 뭐 전문 팀이 아직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일하다가 갑자기 찍자 이래서 찍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줄 몰랐죠. 이제 응원 메시지 오거나 응원 전화가 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인생 모토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기 싫고 공짜로 받는 걸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성격 자체가 별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대단하다 뭐 어떻다 저렇다 그냥 일을 뭐 반복적인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 알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숙련된 그리고 그 오랜 기간을 견딘다는 거 그 하나가 높이 사는 거거든요. 같은 일을 오래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찾아오는 수많은 어떤 뭐 고통, 그 다음에 약간 좌절, 또 견뎌야 또 해가 넘어가고 해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그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은 그 상대방이 일하는 연수에 보면 딱 답이 나온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응원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뭐 제 연배라든지 제 연배보다 좀 형님뻘 되시는 분들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여자도 전화를 받고 이 연예인 불러준다고 귀엽신다. 아유 진짜 제가 뭐라고 진짜 말씀만이라도 정말 고맙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전화를 좀 전에 받았어요. 진짜 뭐 물론 팬심이 있어서 전화를 한번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두 번 전화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구미에서 또 농심 직원분들 전화 오셨는데 한 번씩 곱씹어 보거든요. 아 과연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내 마음을 전하고. 근데 그 부분이 진짜 돈보다 더 값진 것 같아요. 요즘 진짜 삭막한 이 세상에. 그래서 솔직히 전화 끊고 울 뻔했거든요. 진짜 눈물 팍 맺히던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구미 계신 그분에게도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 살면서 많이 이제 베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 좀 많이 느끼면서 저도 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약간 편집증이라든지 뭐 결벽증이라는 이런 성격을 일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어요. 친구들한테 또라이라는 소리도 듣고 한창 좀 병적일 때는 그 사각 팬티까지 다려서 입었거든요. 한마디로 지랄을 떨면서 사는 적이 있어요. 진짜 주변 사람 피곤하게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적인 부분에 쟤랑 딱 맞은 일을 찾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솔직히 웅PD가 나중에 좀 장편 있죠. 한 40분짜리 이렇게 인간극장처럼 휴먼 다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제가 뭐 내세울 건 없습니다. 내세울 건 없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입니다.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목표로 살진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구독자 2만 명 솔직히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체감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나요? 가족들하고 이제 저 고척돔 구장을 갔는데 그때 한 몇만 명, 2만 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때 그걸 봤을 때 구독자분이 이 정도 모이면 이 정도겠구나 이렇게 했을 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 찍은 이후 그 댓글 다시는 제가 연락처를 모르는 그분들까지도 한번 초대해서 얼굴이라도 악수 한번 하고 그냥 하는 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기억나는 이 분들 말고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그 기억하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초창기에 활동하신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결구님께 다시 한번 먼저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초대장을 보내고 이렇게 또 한번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보시죠. 고맙습니다. 작업이 다 됐다고 합니다. 다 됐나? 네. 가봅시다. 대표님 또 오전에 일찍 새벽에 출발하셔가지고 피곤하셔가지고 막 매장에서 주무시고 해야 되는데 야, 뭐, 핏이 그냥 와 시트 마스터가 딱 한 시트 같죠? 이 한번 봐보세요. 치즈 킬팅 버킷 리무진 시트를 보면은 이 단어가 딱 하나 생각나는데 뭔지 아나? 뭐죠? 엘레강스. 엘레강스. 네, 엘레강스. 이런 단어가 그냥 내 입에서 절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라니까요. 이야, 고급스러운 그 잡채입니다. 예, 그냥 딱 보실게요. 와, 이 지금 브라운 컬러하고 딱 맞진 않지만 그래도 크게 이질감 없이 톤에 맞춰집니다. 지금 딱 보시게 맞습니다. 되면. 예, 그리고 모든 기능이 있죠. 이런 레그 서포터. 다 작동 다 제죠.
한번 앉아보세요, 사장님. 즐겨줍니다. 이 뭐래 해야 되지. 진짜 우리 그거 있다 아닙니까? 옛날에 그 시골에 계신 할머니 집 가면은 방구석 보면은 불에 탄 거 있지, 아궁이에. 네.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그때 덮고 자는 이만한 이불 안 하니, 시골에. 아. 이런 이불 하나. 땀 뻘뻘 흘리면서 자야 되는 이불. 덮고 자면은 숨막혀가지고. 네, 무거워서. 무거워, 이랬다. 그 정도의 빵빵함 있지, 진짜 이런 거. 아, 진짜. 그냥 내 허리, 요추, 그 다음에 엉덩이, 허벅지가 모두 다 밀착이 돼요. 그만큼 다 밀착이 돼서 잡아준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멋지죠? 예, 지금 딱 영상에서 봐도, 예, 이질감 단 1도 없어요. 그리고 엘레강스해집니다, 엘레강스. 더욱더 리무진 차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오늘 CG 길팅 나파가죽이었고요. 예, 색깔은 브라운이었습니다. 저희가 4월이 되면, 예, 개업식 합니다. 많은 분들, 와. 예, 참석 의사 밝혀주시고,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 잘하시고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떠나십니다. 네, 매장 이제 1층에서 바로. 와, 주차 등록 됐나? 주차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바로 다음 차량 있겠습니다. 끊고 가시죠. 실 틈이 없네.